있잖아요. 청학동에 그 훈장님 그 딸도 마찬가지고 트로트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7살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무슨 7살짜리가 저렇게 노래를 할까 하는 생각이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런 애들은 너무나 신기한 것 그렇지, 그런 애들 우리는 뭐냐면 신동이다. 어릴 때 신이 왔다. 어릴 때 호공 대신이 동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데 그건 신의 목소리지. 아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신의 목소리는 분명히 달라. 그래서 지금 좀 이름 있는 메이크업 가수들이 보면 전부 다 천사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신의 재주를 가지고 정확하게 신이 와 있기 때문에 신이 지금 재주를 열심히 지금 뽐내고 있중이라. 그렇지,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지금 어떻게 신이 와가지고 이 호응 대신들이 동참해가 노래를 부르니까 기가 막히게 쫓겨난 게 맛깔나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자꾸 뽐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대신이 뜰 때가 있어요. 재주만 뽐내고 있으면. 그러면요, 7살 때 그래가지고 한뭐 20몇 살 때까지 갔어요. 나중에 그렇게 했네. 나중에는 신을 싹 걷어들이죠. 걷어들였을 때네 목소리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네가 사회 나가서 뜻을 펼쳐야 되니까 그 갖춘 힘을 가지고 뭔가 펼치려고 하면 자연히 정확하게 면접을 보죠. 이때 면접 볼때 네가 실력을 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히 봐요. 그때 누구 보내냐면 사기꾼을 정확하게 보내. 그럼 우리 삼촌이 사기꾼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내 부모님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 돈을 갖다 다 날려버려. 나는 평생을 노래 불러가지고 모았는데 아버지가 사업한다 가져와서 다 날려버리네. 엄마가 뭐큰 장사한다가 다 날뿐네. 다날 나중에 없어요. 정확하게 한 푼도 없이. 왜? 네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 경제와 피아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내려올 때는 네가 처음 시작할 때 100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정확하게 내 통장에 보면 100원 딱 남아있어. 10원도 자연히 더안 걷어간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남의 인생을 살면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100년 안팎에 그죠? 인생을 잘 들어 지금 60을 받아왔는데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바로 뭐냐면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질이 좋게 맞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갖다가 내가 해주는 게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재주를 뽐내는 거라. 끼를 뽐내고 지금 능력을 지금 뽐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 거냐면 자연 거라. 그럼 나는 자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주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한 번도 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한 번도 못 살고 있으니까 자연이 딱 봤을 때 전부 다 걷어들여가는 작업을 딱 하는 거죠. 신도 걷어들이고 네가 가진 힘도 전부 다 걷어들여가지고 윗대서부터 다시 배우고 갖춰가지고 바르게 지금 접근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뜸이라도 나머지 인생에서 네 인생을 살다 오라고 아버지가 정확하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아버지 인생을 살다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네한테 그런 재주와 능력을 다준 거라. 하나님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호국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같이 동참해서 인기를 얻도록 만들고 어떤 경제와든지 사람을 전부 다내 앞에 끌어들이게 만드는 거죠. 왜? 너는 그게 있어야지 너한테 사람들이 오고 경제가 모이니까. 왜? 다른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도와주는 거라. 이거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지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 부모가 네한테 기초 바탕을 마련해 줄 때는 네가 여기 있어야지만이 네가 나중에 큰 뜻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 기초 바탕을 지금 마련해 주는 건데 계속 요것만 어떻게 해요? 뽐내고 살면은 그거는 자연의 인생을 사는 거지 네 인생은 한 번도 산게 아니다.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딱 판단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사기꾼 보내가지고 정확히 다 걷어버리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에서 신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신내림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전부 다 신이 와 있어요? 안와 있어요? 전부 다와 있어요. 디자이너든 헤어 디자이너든 아니면 뭐 설계사든 가수든 아니면 배우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든 그죠? 미싱을 잘 봤든 그죠? 이런 오만 재주들은 뭐냐면 그런 신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신들이 전부 다뜰 때가 있거든. 뜰 때, 그때 실력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질을 좋게 만든 다음에 신들이 뜨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도와준 동참한 신들이 있으면 그 신들한테도 전부 다 공을 다 치살해가지고 그 공답을 전부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럼 나도 내 업이 소멸되고 신들도 전부 다 업이 소멸돼가지고 전부 다또 처음에 가가지고 큰 대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천기에 가가지고 또 육신 하나 받아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멋진 세상에서 윤회를 또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준 이 환경은 제자가
후손들이 그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전부 다 조상신들이 전부 다 실력을 가지고 전부 다 동참해 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나중에 들이차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돼?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신의 힘을 다 썼거든요. 신이 어떻게 저기 중앙청에서 받아온 어떤 힘이 있어요. 도술의 힘이 있는데 그 도술의 힘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점치잖아요. 점쟁이는 신대림 해가 점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사람 딱 보고 막 알아맞힌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신대림 안 했는데 벌써 점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성들이 감으로 뭐 탁탁탁 하잖아요. 벌써 나는 신대림을 안 했을 뿐이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점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반푼수다. 그 대한민국 처음 다 누가 많아요? 반푼수라. 저 기독교 교회 가보면요. 사람 딱 보면 다 알아맞혀요. 그런 사람. 그 전도사 중에서도, 당신이 뭐 있어요? 요래요래 하죠. 이렇게 딱 정확히 만든 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신내림 했는데 신내림 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벌써 어떻게 신이 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 보고 다 있는 중이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확하게 반푼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요, 신내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가름을 안 타가지고 전부 다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뭘로 활동하냐면 반푼수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타로도 보면 이제 신년이 되니까 타로도 무슨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로를 보면서 막 하신 요즘 막 연예인들 봐주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럼 막 연예인들 막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정확히 맞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일부러 본인이니까 그럴 때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타로를 보게 된 계기가 그냥 자기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타로를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거를 정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타로시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신대림 안 했잖아요. 신대림 안 했는데 신이 와 있거든. 신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타로를 방편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신대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원래 우리 조상 세대들이 동참해가지고 벌써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대다수의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신들이 와 있어가지고 선인들이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대림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전부 다 신이 다 와 동참해서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 몸에 너무 오랫동안 묵직이가 있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고 아주 힘들어지니까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보살 찾아가는 거라. 힘드니까. 그전에는 안 힘들었거든요. 힘을 잘 써서 가지고 동참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 조상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력이 있잖아요. 원력을 갖다가 뭐 내가 말하면서 점을 쳤든 뭘 하든간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나중에 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가 사회 활동한 게 없어가지고 사회를 이롭게 한 게 없어가지고 저 성관에 가가지고 도술의 힘을 다시 받아 올라오니까 줄 게 없네. 왜? 네 제자가 사회에 떠시는 일을 안 했거든. 그러면 받으러 갔다가 도술을 못 받아와요. 도술을 못 받아오면요 점도 안 나와 잘. 그리고 힘을 못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묵직한 거죠. 근데 나는 제자를 위해서 힘을 썼거든요. 힘을 썼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제자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럼 힘도 못 쓰면서 따라다니는 거라. 그럼 묵직해요, 안 묵직해요? 묵직하죠. 그러다 탁관실까지 같이 들어다니면 이제 묵직해지는 거라, 이게 내 몸이. 그때부터 이제 병원 찾아오고, 교통사고도 나고, 뭐 어디 보살 찾아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 사찰도 찾아가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는 게 바로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로를 내가 보지만은 자기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잘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본인 삶을 사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반포수 돼가지고 함부로 점을 쳐도 안 된다고 내 집 설명하는 거예요. 신이 다 와 있거든요. 조상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타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꾸 상대를 갖다 알아맞히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는 벌써 내가 신의 원력을 다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쓰면서 네가 바르게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바르게 쓰면요. 다음 해에 이 신들이 성관에 가가지고 뭔가 받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도술의 힘을 더 받아올 수 있어요. 왜? 제자가 사회를 이롭게 하니까. 사회 도움되게끔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큰 힘을 받아올 수 있고 자꾸 어떻게 돼요? 마일리지를 계속 쌓이지. 계속 쌓이는데 도술의 힘을 임시로 좀 얼마 좀 줘봤는데 카드에 한 100만 원 넣어가지고 충전시켜 줘봤어요. 줘봤는데요. 맨날 점만 쳐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버렸네. 다 써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인들을 모르니까 저 중앙청에 가가지고 우리 제자 활동하는데 도술 다 썼으니까 도술 좀 달라고 정확히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줄게 없다고 그래요. 닫아버렸어. 왜? 제자가 도술에 힘써 먹었지 사람을 갖다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방편으로서 사회 나가서 사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요 신들이 가가지고요 창피만 당하고 와야 돼. 그럼 창피 당하면 신들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 못 써죠. 그럼 꿀꿀해 있으면 신들이 들어차 있으면 꿀꿀해 안 꿀꿀해요? 같이 꿀꿀해지는 거라. 재미도 없고 그럼 제자도 재미도 없고 몸도 아프고 신도 재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이 활동해야 업을 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힘을 갖다 전부 다 써버리고 제자는 맨날 그 점만 채우고 있으니까 뭐가 됐냐면 정확하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푼수가 돼 있다. 그죠? 반푼수가 얼마나 많은 자야 대한민국에. 그래서 전부 다 똑똑한 거라. 맞아요. 사람을 보면 갑으로 다 맞추거든요. 이 도술의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대림만 안 했을 뿐이지 신을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 희한하다. 저 무당한테 보살한테 가서 신대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뭐 보살이고 무당이고 나는 그냥 내리 신대림만 안 했을 뿐인데 상대를 탁탁 알아맞히면서 탁탁 뭐 이렇게 미래도 좀 예언하고 막 이러는데 벌써 신의 힘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상대방이 보이더라도 자기가 계속 그런 말을 하면 그것도 자기 그냥 재주를 부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입을 닫는 거예요. 기는 열어놓을 때 입을 닫는 이유가 내가 저 사람이 감으로 탁탁탁 온다 이거 신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점치고 지금 있는 중이라 점치고 있는데 저를 갖다 상대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럼 네. 네 원래 다 써본 거라.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한두 개 다 써가지고 쓸 힘이 없어요. 쓸 힘이 없으면 신들이 저 가서 받아올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한테 딱 붙들려 매달려 달리는 거라. 그럼 그때부터 몸이 아프다니까. 그래서 종교도 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좀 떼달라고. 그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저를 큰 절에 가면 집단 신장들 있잖아요. 교회나 절에 가면 그럼 큰 데 가가지고 좀 더 공신 있는 신자한테 가가지고 내한테 지금 탁하신들이 와 있으니까 뭐 알아요. 좀 떼달라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목사가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신장들이 있다 보니 그죠 힘을 써주고 조금 전율을 좀 해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목사 밑에서 어떻게 돼? 또 신의 꼬봉이 돼가지고 막 신 목사 꼬봉이 된 거지. 절에 가면 스님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플 때 좀 살펴줬으니까 또 스님 꼬봉이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또 다닌다 몇십 년 동안. 그죠? 그럼 그분들 신 와 있어요? 아니 와 있어요? 전부 다 신이 와 있는 아바비 다 신이 와 있어가지고 그 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내림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렇게 활동을 다 하고 있다.